후쿠오카에 가신다면 여기는 꼭 들리셔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의 목적지 아루아루 시티가 보입니다. 조금 더 알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 형과 같이 일본 후쿠오카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저는 지금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고쿠라로 가고 있고요. 고쿠라에서 모지쿠, 모지코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아침 일찍 이동해봤습니다. 제가 건담을 보러 왔고 사러 왔지만 여행까지 빼놓을 순 없죠. 하루 종일 건담만 볼 순 없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 코스로 여행을 하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시모노세키를 가시면 바로 가라토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라토 시장은 엄청 큰 수산시장인데 아 정말 볼거리도 너무 많고 맛있는 스시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지코에서 고쿠라로 넘어오시면 바로 오늘 후쿠오카 건담의 덕질 필수 코스 바로 아루아루 시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고쿠라는 은하철도 999 아시죠? 바로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의 고향인데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처리와 메텔의 동상도 만나볼 수 있고 역 안에는 은하철도 999의 선장과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캡틴 하룩은 잘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동상이 있고 걸어서 한 1-2분 거리에 바로 오늘의 목적지 아루아루 시티가 보입니다. 참고로 아루아루는 있다 있다가 아니고 맞아맞아에 좀 공감의 뜻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편의점부터 귀여운 캐릭터와 이렇게 콜라보가 되어 있고요. 역에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면 2층으로 연결이 되는데 2층 입구부터 이렇게 정글이 있습니다. 이 정글은 제가 오사카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중고제품 전문샵으로 정말 좀 강추드렸던 곳인데 후쿠오카에서도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업체별 평점은 왼쪽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글은 체인점이지만 인터넷 직구가 만다라케처럼 많이 활발하진 않아서 생각보다 좀 귀한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취급하는 제품도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도 많아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로보톤 제품들 그냥 하나씩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만 꺼내봤고요. 좀 비싼 로보톤은 별도 유리장 안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프라모델도 물론 엄청 많습니다. 아 근데 포장이 너무 좀 과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진을 찍어도 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센티넬 라이오트 R1도 이렇게 보이고 뭐 리백 버전의 한정판 제품들도 몇 개 보입니다. 저는 12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좀 솔직히 그렇게 귀한 제품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평소에 만나보긴 쉬운 제품들도 좀 많이 보였고 뭐 대신에 이런 한정판 SD 건담들 몇 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풀메카닉스 캠브라던가 발키리 제품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걸프라나 밀리터리 제품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제품들은 어디까지나 갈 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업체 분위기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귀한 제품 하나 발견했습니다. 메디콤 토이의 각성 초호기인데 선반 안에 들어있었고 가격은 한 6만원 정도였는데 보니까 뭐 불량도 없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82,000원 정도 하는 HCM 데스트로이 건담. 이것도 좀 귀했지만 HG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재고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데빌맨을 좋아하게 돼서 이것도 한번 촬영해봤고요. 나루토를 포함한 다양한 경품 피규어 리멘트나 미니 피규어들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드래곤볼 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램, 람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도 좀 이렇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볼거리도 좀 많았고요. 저는 좀 잘 찾아보니까 한 3개 정도 살 게 있어서 저는 여기서 몇 개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정글 캐릭터점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뭐 여기에는 열쇠고리라든지 키링, 배지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들 여기 많이 있었고요. 이런 인형 모으시는 분들도 좀 요즘 많던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쓰루가야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쓰루가야는 좀 건담 종류들은 확실히 양이 작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에 좀 작고 귀여운 렌도로이드 제품들이 좀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에반게리온의 안노 감독을 주제로 한 이런 렌도로이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품 피규어들도 많이 있었고 여자 캐릭터 피규어들도 많이 있었지만 알터나 코토부키아 같은 좀 몇십만원짜리 고가의 제품까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로 구스마일 시리즈 제품도 있었고 여기 보이시는 미키는 같이 간 친형이
기념품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귀여운 포치타 인형 이거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려놓고 왔고요. 대신에 앞부분에 오니까 피규어 포치타가 있어서 요거는 구매하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뭐 이런 굿즈라든지 이런 제품들 많이 있었고요. 의외로 에바 피규어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있었는데 좀 오래된 피규어 위주라서 좀 구매는 안 했고요. 대신에 좀 귀해 보였던 4분의 1 스케일의 소프브이 레이가 있어서 요거는 촬영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2층 내부에는 태고의 달인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까지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런 귀여운 커비가 보이는데 이거는 인형 뽑기 캡슐 안에 쿠지 번호를 넣어서 뽑는 그런 방식이었고 안쪽에는 뭐 일반적인 인형 뽑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에 올라가시면 라신반부터 해서 뭐 이런 만화책 종류들도 굉장히 좀 많이 판매하고요. 무인 가차샵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뽑고 싶은 건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트도 있고요. 유희왕이나 포켓몬스터 카드게임하는 그런 곳들도 있어서 살짝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이런 코스튬을 파는 만다라케라든지 게임이나 카드 위주로 판매하는 스루가야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망의 장난감이 있는 만다라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만다라케 하면 30년 40년 된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난감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좀 올 때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원조 SD 건담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SD 건담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인데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제품들이라서 관절이 바스러지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 디자인과 색분할, 퀄리티는 오히려 지금 나온 SD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제품들은 뭐 1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입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좀 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고쿠라에 있는 만다라케는 오사카나 도쿄보다도 볼만한 제품들이 좀 많았고요. 그 규모나 다양성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서 여기 아루아루 시티에서 꼭 들려야 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앙상블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앙상블 제품들 어떤 거 있는지 또 컨버지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구경하고 촬영하고 왔고요. 프라모델 제품들도 다른 매장보다는 더 많이 있고 더 다양해서 볼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은 SD 한정판 제품들도 많이 좀 있어서 구경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MG 제품들은 요즘 워낙 재판이 좀 안 되고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귀한 것들은 다 장식장 안에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타 건담의 HG 제품 워낙 재판이 안 되다 보니까 메사라는 거의 뭐 6만원까지 하는 이런 비싼 가격대를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완제품 위주로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한정판 미아 제품들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에바는 이치반쿠지 제품으로 나온 건데 요거는 또 베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하키엘 전용으로 나온 제품 같은데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베이스가 없는 것도 있어서 잘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미아로 나왔던 사오기 제품 이렇게 구경해봤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단쿠가인데 조금 허접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디 제품인지는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아 아발란체 EG08 로보톤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근데 요새는 로보톤이 최근에 좀 자주 재판이 돼서 매물이 좀 많기도 하고 구매할 메리트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피지 에바 초옥인데요. 코팅된 거라서 한정판입니다. 가격은 187,000원. 와, 역시 비싸네요. 자 그리고 이게 조금 특이한데 굉장히 옛날에 나온 건가 봐요. 바로 HG 셀렉션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레이 느낌 나는 이런 가발도 있고요. 제가 요거는 쇼츠로 먼저 올렸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벨 vs 캡콤으로 나왔던 피규어고요. 서큐버스인 모리건이 퀄리티가 아주 안타까웠던 이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귀한지 가격도 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만다라케에는 이런 카드다스들도 판매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이쁜 제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SD 건담 좋아하시면 이런 카드다스 모으는 재미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보니까 SD 건담 중에서도 나이트 느낌이 나는 이런 외전 제품들이 확실히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4층에 있는 만다라케까지 다 구경하고 저는 또 한가득 구매를 해왔고요. 여기서 다시 2층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애니 카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 기간마다 애니 주제가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제가 갔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주술회전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애니가 그려지는 과정이라든지 뭐 콘티나 스케치들 뭐 이런 것들 만나볼 수 있었고요. 주술회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귀여워서 촬영해봤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의 사파나 일러스트들이 제작되는 과정들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카타역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한 오후 5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기 전까지의 코스로 이런 식으로 다녀오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배까지 타고 오니까 와 역시 여행 온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후쿠오카 사이드 F가 생긴 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때 당시랑 지금은 또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쿠키 영상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까지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하카타에 있는 동키호테 옆에 가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바로 케이크를 판매하는 자판기인데 보시면 최근에 또 엄청 유행하고 있는 최애아이 자판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인공 컬러에 맞춘 케이크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12,000원 정도 하고 살짝 얼어있고 대신에 유통기한은 한 두세 달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에반게리온 케이크 자판기도 있었는데 저는 에바 유튜버기도 하니까 요걸 구매해봤습니다. 파일럿들마다 적용된 컬러로 케이크가 이렇게 있었고요. 저는 초기가 들어간 케이크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케이크 내부에는 생크림과 생지, 건딸기로 맛을 낸 것 같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어떤 맛이었는지 한번 생생하게 후기를 남겨봤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후쿠오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이 맛있어. 맛있어? 12,000원을 드시겠습니까? 12,000원은 좀 맛이 괜찮나 보네. 맛 괜찮아. 나 뭐 먹을래? 아, 네, 과일도 들어가 있고. 과일? 딸기 들어있다더만. 비주얼이 좀 그렇게 나네. 이상한 색깔이 다 섞여가지고. 그렇지, 초기 색깔은 내야 되니까. 응? 맛있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한 네 번 먹었나? 4번 먹으니까 없네. 자, 후기 별 5개 중에 몇 개? 2개. 그러니까 맛을 떠나서 가격 대비 양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별 두 개. 맛은 별 5개 중에 몇 개? 맛만 본다면은 한 3개 4개. 한 3개 3.5. 예.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만다라케 옆에 있는 에반게리온 케이크 12,000원짜리 케이크 한번 먹어봤습니다. 끝.